전남 지역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이 지난해에 비해서 30% 줄었다고 나타났습니다. 전남 경찰청이 지난 8월 29일부터 11월 16일까지 80일간 운영한 학교 폭력 예방 활동 결과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부터 11월 사이에 발생했던 학교 폭력 발생 건수가 11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발생했던 160건보다 48건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큰 범죄는 26건이 감소한 폭력 상해 범죄입니다.